평상시에는 몇 시쯤 일어나세요? 6시요. 6시. 어. 늦게 자고 일찍 자든 6시면 일어나. 아, 6시. 일어나자마자 물을 물 드시는 거예요? 꼭 마셔야죠. 아, 물. 운동을 열심히 해요. 아침이면 스트레칭을 한 40분. 스트레칭? 아, 저기 침대에서요? 어? 그리고 눈을 찜질해요? 예. 따뜻하게 해주는 예. 건가요? 손 비벼가지고. 눈이 맑다. 아. 불을 좀 켜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운동을 또 하시나요? 오, 스트레칭을. 우와. 진짜 유연하시다. 아니, 이게 어떻게. 우와. 야, 이게 되신다고요? 소년제. 체조선수잖아요, 체조선수. 네네네. 와! 오, 너무 충격적이야. 우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거를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몇십 년째? 오래됐어요, 저는. 오래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운동을 좀 많이 했고요. 우와, 다리가. 그러니까 우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쩌렁쩌렁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이건 말이 안. 아니, 저희. 4살 딸이 하는 스트레칭. 맞네. 유연한. 우와. 예. 이거는 제 고령의 예. 분이. 창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 무슨 뭐 우리가 뭐 그래픽으로 뭐 장난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 좀 닦을까? 세수 하시는 게 이렇게 무슨 뭐 수건 같은 걸로 물을 적셔서 하시나 보죠? 세안은? 네, 가제 수건. 아, 거제.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소금으로 양치질하고. 오. 아, 치약 쓰지 않으시고요? 주경으로. 치약, 주경. 주경으로. 네. 저 의치 하나도 없어요. 그러세요? 임플란트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전번에 그러세요? 골다공증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없으시고. 아, 아이고 시원해. 자, 이제 뭘 자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침밥을 이제 드시려는 것 같죠? 예, 궁금합니다. 아침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냉국. 냉국. 아침에 좀 시원하게 드시는군요.
아니 근데 밥을 지금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을 푸셨어요? 밥은 적어요. 열, 열두 가지 넣은 밥. 잡곡밥이요? 잡곡밥. 색깔이. 그럼 뭐 5곡밥도 아니라 12곡밥이에요? 예, 톳까지 넣어요. 톳. 톳. 오. 톳. 마른 톳. 네. 채식 위주의 식사하시고. 잡곡밥에 열무김치, 나물반차. 예. 밥이 달다 달아. 웬 모래시계입니까? 아, 시간 재느라고. 왜? 시간 재느라고. 왜요? 빨리 드셔야 돼요? 천천히 먹은. 아, 천천히 드시려고? 자연 유산균. 적게 먹고 오래 쓰고. 이건 진짜 표본이다, 표본. 어, 진짜 이거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시청자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보시고. 교과서입니다. 건강의 교과서. 네. 야, 저 15분 동안 먹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 30번 이상 씹어야 돼. 네. 모래시계가 진짜 눈앞에 있으니까 보고 먹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모래시계 진짜 좋은 아이디어. 처음 봤어요. 와. 저거 기름 기능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저렇게 먹어야 돼요. 멸치고. 예. 그러면 늘 수업 있는 날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는 예, 편이세요? 예. 아. 거의, 예. 거의 집에서. 네. 와, 진짜 건강식이다. 제대로 된 산 교육을. 예. 예.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역시. 진짜. 너 밥도 뭐 알고 먹고 그러겠냐? 이거 먹으려고. 천천히 먹어. 뜨거운 물 그렇게 입에다 넣고 혀도 일라. 추석 풍경 같아요. 너 더 먹어. 여기 젓가락으로. 저 젓국이야. 먹어. 살도 안 쪄. 국물을 마셔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어머, 갔다. 유산균이야. 자연 유산균. 이제 여름에는 이제 보리 밥을 이렇게 갈아서 넣고, 가을 되면은 보리 없는 미끄덩거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밀가루를 넣고. 제자가 뭘 발견했길래? 이거 뭐예요? 대갱이, 대갱이. 근데 민물하고 네. 강물하고 한롱한 데서 이렇게 크는 건데, 딱 머리가 이렇게 커, 이렇게. 그럼 몸은 좀 적고. 근력이 최고 준 거야, 이게. 오, 맛있어요. 맛있어. 처음 먹어봐요, 선생님. 맛있다. 밥 먹고 더 먹고. 응, 고마워. 은수야, 너는 오늘 수업하면서 선생님한테 혼 안 났어? 많이 났죠. 나는 혼 많이 났어. 아, 너무 착해. 그럼 못한데 그러면 참 못한다. 빼봐, 빼봐 그러면. 네. 그래야지. 전 못하고 막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엄마, 너무 참 못한다. 그럴까? 내일도 올 거예요. 저도 내일. 갔다가 또 내려온다고? 네. 그거 이거 먹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기를 받아겠습니다. 진짜 한 가족 식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정겨워요. 잘 먹고 수업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밥 먹었으니까 또 과일 먹어야지. 예. 옛날에는요. 따님과 손자 손녀 이렇게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거의 매일 저런 분위기인가? 거의. 경관. 자. 신년 맞이 할까요? 아니, 내가 저 입치고 간다며. 황자에게 편지하여 의절한다. 호옹신변 젊은 년은 몸이 돼야. 그렇죠. 이야. 이게 안 늘어요. 1대1로 해야 돼요. 아. 하루 걸려도. 근데 이렇게 하루를 뵈니까 정말 아침에 그 일어나셔서부터 와, 그 운동이 제일 아, 어쩜 그렇게 잘 찢어지세요? 운동은 꼭 해야 돼요. 이거요? 너무 잘 찢어져. 와. 그 자신의 관리를 하는 것도 인과문화제 급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남선생 어떻게 보였어요? 참견 닥터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선생님 나이에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예. 사실은 당뇨 고혈압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당뇨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생활 습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네. 아, 네. 어떤 습관이 포착이 됐습니까? 바로 아침에 일찍 식사하는 습관인데요. 아침에 일찍 식사를 하게 되면 네. 당뇨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침에 일찍 밥만 먹어도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서 내가 당뇨 같은 게 없구나. 네. 아,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7시 정도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예. 사실은 12시간 공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수분 보충도 또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12시간 정도 지금 영양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포도당을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혈당을 유지시켜주고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가 돼야지만 포도당을 이제 갖다 쓰기 때문에 물 한 잔 좀 먹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사실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일찍 먹는 사람은 늦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혈당 수치 그리고 네. 인슐린 저항성 또 이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아침에 8시 반 이전에 이렇게 일찍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당뇨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말에. 우리가 예. 배가 고프고 뭐 먹고 싶으면 막 통닭, 예. 치킨 안 먹어요. 아. 평생 라면 한 6번, 7번 먹었어요. 아. 예?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두 과일, 수박 대 사과. 네. 어느 게 더 혈당 주사가 낮을까요? 혈당 주사가 낮은 게 더 좋은 거죠? 나는 사과. 저는 수박이 좀 덜 달지 않나요, 사과보다? 수박, 저도 수박이 좀 더 낮을, 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사과가 몇입니까? 30, 어? 8. 어, 낮은 편인데? 아, 그러면 수박은 10대네요. 12, 막 이럴 것 같은데. 사과가 워낙 단애들이니까. 70이요? 그거 봐. 수박은 72. 사과는 38입니다. 내가 뭐라고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 네. 더블이네. 이야, 전문가시네. 흔히 네. 수박, 멜론 이런 것들은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당이 네. 별로 오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수박이나 멜론이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네. GI 지수가 높은 과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거고 네. GI 지수가 낮은 과일로는 이 단단한 사과, 사과. 그다음에 신기하게도 배, 복숭아, 뭐 체리 같은 건 뭐죠?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과일은 섬유질을 구성하는 세포 조직이 촘촘해서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보세요. 내 말 듣지. 구운 감자와 아이스크림. 네. 뭐가 혈당 지수가 낮을까요?
이거 저희 너무 약 올리는 거 아닐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는 뭐 당연히 구운 감자가 네. 아이스크림은 일단 혈당 스파이크죠. 이거야말로 아이스크림 먹자마자 혈당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근데 구운 감자도 찐 감자가 더 낫지 구운 감자는 더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아이스크림부터 떼어봅니다. 네. 우리 애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해가지고 좀 제발 좀 그만 먹어라. 자, 60일. 60일. 어, 수박보다 적어요? 어. 근데? 뭐야? 구운 감자가 몇이길래 그래요? 이상한데? 당당당. 이상합니다. 당당당. 어어어. 구운 감자 80. 와우. 설명을 드리면 네. 대부분 감자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감자는 탄수화물인 녹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음식입니다. 특히 열을 가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찌거나 굳거나 그러면 GI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가 칼로리에 비해서 혈당 지수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